이게 각 유산균마다 선생님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 다르답니다. 아, 진짜요? 오, 맞아요. 아니 실제로 유산균 먹고 나서 네. 뭐 장이 좋아졌다는 네. 사람, 뭐 네네. 피부에 뭐 나는 거 맞아요. 아, 맞아요. 맞아요. 네. 피곤한 거 좀 좋아졌다는 거. 면역력이 좋아지는 네, 거잖아요. 심지어 그러니까. 네. 갱년기 증상이 좋아졌다는 거. 그런데 이게 실제 그럴 수가 있는 게 유산균마다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내의 환경을 좋은 쪽으로 유지하는 건 맞긴 맞는데 네. 거기에 플러스 각각의 균들이 또 자기가 맡은 역할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 어떤 균하고 어떤 역할이 있는지를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자 일단 지금 여기에 보이는 노란색 공이 균이다라고 유산균이다, 유익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노란 공이 락토바실러스입니다라고 보시면 네. 돼요. 이 락토바실러스는 주로 어디 사냐면 소장에 살아요. 소장. 뭐 면역력 증진, 항균작용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. 그중에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균이 이걸 섭취를 했더니 면역글로빌린 G 수치가 상승하더라. 5배나. 그러니까 면역력이 좀 높아졌더라. 그 외에도 뭐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항바이러스 작용, 예, 예. 뭐 락토바실러스 카제이균은 항산화 작용. 아, 예. 이렇게 좀 장점이 주특기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. 야 이게 다 락토과, 그렇죠, 그렇죠. 이름이 어려워. 락토, 락. 예, 락토. 그 종류가 다양하고 하는 일들이 다르다 정도면 일단 머릿속에 입력하고요. 또 이제 새로운 또 빨간 공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피도가 들어가는 유산균들. 아까 비피도 박테리움. 네, 비피도 박테리움. 네, 얘는 주로 대장에 서식을 하고 있고요. 대장균의 증식을 좀 억제해주고 배변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중에 또 비피도 박테리움 브레베라고 하는 거는 이 과체중인 사람이 먹었을 때 이 체질량 지수랑 네, 체지방률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또 하나 알려드리면은 초록색. 또 초록색균이라고 네. 네. 락토코커스 락티스라는. 코커스. 락토코커스는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 하다는 의미거든요. 근데 네. 이 친구는 하는 일이 몸 안에 생기는 염증을 좀 줄인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한민아 씨처럼 여러 가지 염증 때문에 고생하셨다 그런 분들한테 꼭 먹어야 될 수가 있는. 저는 유산균이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한다는 걸 몰랐어요. 정말 진짜. 네,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저희도 다 생긴 게 다르고 네. 또 사람들마다 생활 습관도 다르고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장내 환경도 다 다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한 종류의 유산균만 먹는 것보다 당연히 이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